안녕하세요, 레디코입니다. 오늘은 도쿄의 고급 스시집 이야기입니다. 도쿄역에 있는 특급 호텔, 도쿄 스테이션 호텔의 아오야기라는 스시집입니다. 스시 가이세키 코스로 먹었고 1인 13,000엔, 14만원 정도였습니다. 오래전에 다녀온 거라서 맛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저는 어지간하면 맛있게 잘 먹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생 맛집이라거나 여행가서 어디서 꼭 먹어봐라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.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썸네일 어그로가 조금 심했는데 죄송합니다. 손가락 욕처럼 보이는 순간은 정말 짧았습니다. 아저씨가 음식을 줄 때마다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 종이를 꺼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. 이건 치바현의 한 어시장 이름입니다. 친절하게 종이에 써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코하다, 이거는 전어였어요. 생선 이름, 야채 이름, 이런 일본어는 정말 어렵습니다. 뭐 아무튼 오늘 썸네일 어그로를 했던 이유는 어쩐지 여행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여행가서 혐한도 당해보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깡패한테 삥도 뜯겨보고 뭔가 이슈가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전 여행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. 제가 좀 무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일 때문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빼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심할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으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제 유튜브는 좋게 말하면 잔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좀 재미없는 여행 영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썸네일이라도 조금 자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. 썸네일에 낚여서 오신 분들 뭐 좀 죄송하지만 잔잔한 영상 보면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. 게다가 요즘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영상 올리면 욕도 조금 먹고 있습니다. 악성 댓글들을 보면 욕인가 싶은 댓글에도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냥 필터링을 해두었어요. 몇 개 키워드를. 뭐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15년 넘게 했던 일본 여행 관련 일을 갑자기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. 재미도 없고 욕도 종종 먹는데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건 사실 돈 때문입니다. 제가 영상 한 편 만드는 게 요즘은 보통 10시간 정도 걸립니다. 11월에 제가 영상을 6개를 올렸는데 11월 수익은 13만 2천원. 60시간 정도 일하고 13만 2천원. 돈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기 좀 믿기 힘든 금액이죠. 제가 여행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행 업계에서 협찬을 받는 거는 좀 어렵고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 기본 광고 수익 외에 다른 수익을 내는 것도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. 그냥 순수한 취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유튜브 채널이 좀 커지면 책 홍보도 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기는 했는데 파리 영상은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오고 일본 책은 뭐 당분간 안 팔릴 것 같고 이래저래 곤란한 상황이죠. 정말 그냥 취미로 하려고 합니다. 어쩌다 보니까 도쿄 스시집 영상이 넋두리 영상이 되긴 했는데 유튜브를 하는 게 재미도 있고 댓글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몇 년 후에 봐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잔잔한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. 그런데 썸네일이랑 제목 낚시는 조금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어요. 全部やまじました。僕、うん。特選力を。あの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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